쭉 구경해 동네. 야, 아빠는 몸도 지금 아프고 잠도 못 자고 지금. 아주 아빠 때문에 못 잤어. 네가 왜 나 때문에 못 자? 아빠. 아빠. 코에서. 아니 아니야. 코에서. 아빠. 코에서. 끙끙 소리 내지 마요. 아빠. 좀 걱정 하지 마. 코에서 끙끙 소리 지마. 아, 아까 코 그렸잖아. 아, 코 그렸어, 아빠? 얼만큼? 아, 미안, 미안. 헛둘이세, 헛둘이세. 뭐예요? 그거 벌 꿀 채취하는 거야. 채밀기.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양봉하세요? 네, 양봉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벌 꿀 채취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그럴까요? 안전망을 쓰는 아저씨를 매의 눈으로 주시하는 쌍둥이. 왜 그런가 했더니 아빠, 이거 어때? 어? 그 뭐야? 어, 좋은데? 어디서 났어? 오, 좋다. 어때? 비슷하지? 냄새가 근데 좀... 어디서 났어? 거기가 어딘데? 행여나 아빠가 벌에 쏠라 안전만 찾기에 나선 선이. 아, 쓰레기망이었구나. 아빠, 우리 쓰레기통 지금 어떻게 하니? 아빠 이거 어때? 어, 이거 보인다. 다치지 마요. 다치지 마. 알았어. 아빠는 안 다쳐. 발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빠다. 응. 여기 안에 코 있어요? 오 마이 갓. 여기, 여기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사장님. 네? 취해도 돼요? 너무 급한데. 너무 급해요? 그러면 빨리 가요. 빨리 가서 나무 옆에 가서 넣어요. 나무에 물 주세요. 네. 너도 시작해? 근데 씨를 이쪽에 놔면 얘네들이 더 안전할 것 같아. 왜? 씨는 지저분하잖아. 안 지저분한데. 깨끗해? 응. 너 씨 깨끗하게 먹어야지. 씨 깨끗하게 먹어야지. 그럼 씨 먹어야 한다고. 아니, 너가 깨끗하만 하면 너도 먹을 수밖에 없지. 찍어 먹어봐. 맛있다. 무슨 맛이야? 꿀맛. 응? 꿀맛. 맛있는 꿀 나와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191화. 꽃길만 걷게 해줄게. 이번엔 보기만 해도 시원한 냇가를 찾은 쌍둥이. 나 바다에 들어가고 있다. 여기는 강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아빠는 올갱이를 좀 잡을게. 올갱이가 뭔데? 올갱이가 뭐냐면 아빠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앞에서 신문지에다 이렇게 해서 100원에 한 16개, 17개씩 팔았어. 그러면 이쑤시개로 그거를 쏙쏙 빼먹었단다. 아, 이건 돌이지, 돌이지. 이거 맞아요? 어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빠, 나는 느낌이 좋지 않아. 어? 물속에 바위를 들춰내니 드디어 올갱이 한 마리 포착. 찾았다! 야,
왕 올갱이다. 왕 올갱이 저장해도 잡을래요. 야야 여기 야 여기 맞네. 이쪽 이쪽. 이상 이상. 나도 찾아줘. 전 못 찾겠으면 아빠한테 예쁜 얼굴 하면 아빠가 하나씩 줄게. 아빠한테 예쁜 얼굴 하면 아빠가 하나씩 줄게. 땡. 땡.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 마음에서 우러나는 웃음. 또 너 이소준 억지잖아. 억지. 이거 먼저 입을 사람. 자. 머리. 인상 피고. 웃어. 너 우유 안 먹을 거야? 줄 거야. 아빠 줄 거야. 웃어,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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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음에서 진짜 기뻐야 돼. 기뻐요? 아빠랑 노는 거 재밌어요? 통과! 하나씩. 됐어.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 사준이. 어머, 저거 물고기 아닌가요? 사준아, 물고기 잡으려고? 저기 뭐야? 뭐? 물고기 사준. 봤어? 봤어? 그래, 근데 못 잡았어. 야, 여기는 물고기 쉽게 못 잡아. 아빠, 나 빨리 물고기 잡아줘. 어떤 물고기? 빨간 물고기. 빨간 물고기? 나는 핑크. 알았어. 아빠 잡아올게. 찾아보러 갈까? 꼭꼭 숨어라. 꼭꼭 숨어라. 시안이 어딨지? 와, 꽃 사이에 있어서 안 보인다. 시안이. 꼭꼭 숨어라. 시안이 어딨지? 꼭꼭 숨어라. 시안이 안 보인다. 어디 있지? 여기. 시안이 어디 있지? 꼭꼭 숨어라, 시안이. 시안이 어디 있지? 꼭꼭 숨어라. 와, 꽃 사이에 있어서 안 보인다. 시안이. 아빠가 찾았는데 일부러 장난친 거야. 알았지? 여기 꽃 앞에서 사진 찍자. 하나, 둘, 셋. 누가 꽃이고 누가 빡인지 모르겠네. 오늘 설아수아 누나 생일이에요, 생일. 누나도 이제 곧 올 때 다 됐어. 빨리 준비해야 돼, 알았지? 빨리 준비해야 돼, 알았지? 서프라이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그 한 영화에서 봤는데 이렇게 연애를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조작단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안이랑 저랑 오늘은 이벤트 조작단 그런 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벤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선물. 누나가 뭐도 하더라. 찌찌가 좋아하는데. 찌찌가 좋아하는데. 이거 뭐지? 이거 핑크 떨어져 나가. 핑크네. 반짝반짝. 이거 뭐지? 지안이가 갖고 싶은데. 시안이 갖고 싶은 거 말고 설아 누나, 수아 누나 갖고 싶은 걸로 시안이가 골라오는 거야, 알았죠? 아빠가 마음이 달라고 했다. 아빠가 마음이 달라고 했다. 이거 시안이 거. 이것도 걸어가 볼까? 수아 누나 뭐 좋아할 것 같아? 수아 누나가 뭐 좋아해? 이거. 이거. 그래. 수아, 우와. 쌍수빠르고 뭐. 이거. 그래. 설아 누나는? 설아 누나는 이거. 그렇지. 왜? 그건 너나, 그건 너나. 아니야. 아, 이거는 왜 골랐어, 이거? 이렇게. 아, 그 목욕탕에서 이거 띄우는 거? 목욕탕에서 이렇게 띄워가지고 놀 거야? 아. 근데 이거는 언니들이 좋아하는 거 아닌데, 이거는? 로버트? 또, 우리의 친구, 로버트. 로버트, 이거는 누구 거야? 지안이 거. 로버트 지안이 건데. 빠기 거는 지금 필요 없어. 빠기 생일을 아직 멀었어. 이거 놔두고 와, 그러면. 설아 수아 것만 필요한 거야. 알았어, 빠기 너는 애교로 너 그렇게 해줬고. 나름대로 언니들 다 좋아하는 거 다 골랐네. 난 그거 갖다 감히 나다. 빠가 어디 가? 너랑 수아 데리러 와요. 생일이에요. 생일 파티 잘해요. 안녕히 가세요. 설아 수아 생일이야. 설아 수아 생일이야. 설아 수아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줘. 대박아. 네. 어디에 둔 거 달라? 떨어진대. 너무 있나? 너무 있나? 아, 너무 있다. 설아 수아 둬야지. 멋있네. 우와. 멋있네. 설아 수아 둬야지. 우리는 어디 둬야? 우리 여기는? 선물은 그냥 주는 것보다 약간 좀 놀래켜야 줘야 돼. 알았지? 서프라이즈. 선물 어디 숨겨놨어? 여기. 또? 깨깨기 거기. 깨깨기 저기 있고 또. 여기. 시안이는 그 우리 여기 있으라고 했는데 우리만 있네. 아마 저기 시안이네. 야, 일로 와봐. 설아야, 시안이 생일이나 봐. 시안이 생일이나 봐.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 시안 생일 축하합니다. 일로 와, 빨리 가자. 우와, 시안아! 시안아! 우와, 시안아! 시안아! 우와, 시안아! 시안아! 깜짝 놀랐지, 시안아. 왜 시안아? 그래? 우리는 뭐야? 이거는 선물이야. 왜 선물 주는 거야, 왜? 나만 달려와. 시안아, 아빠 어딨어? 시안이가 너.
나만 따르면 돼. 하잖아. 너무 귀엽게 떠다다 봐. 또 있어? 또 내가 찾아볼게.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저기. 저기 있다. 이거 누가 숨긴 거야? 욕정이 하지 않나? 안 찾은 거 같다. 야, 거긴 아빠 찾았잖아. 그러네. 그러면 다른 데를 가보자. 어디에 둔 거 놀라? 없네.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시원을 찾았다. 아. 우와. 우와, 저기도 있다, 선물. 너무야. 이거 왜 줬어? 이거 밥도 먹어두고 이것도 더. 밥 많이 먹으라고 줬어? 시안아. 시안아 고마워. 시안아 고마워. 어? 이거 뭐야? 이리 가봐야겠다. 이건 뭐야? 우와. 우와 이거 뭐야? 꽃이 나나고. 들어가 볼까? 우와. 우와. 시안아 이거 시안이 너 준 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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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시안아 고마워. 다리? 아, 다리가 제일 맛있는 거야. 뭐가 왜 이렇게 많아? 너죠? 너죠? 비늘 주면 비늘. 반지야, 반지. 치킨 뱃속에 웬 반지? 아빠가 지금 직접 만든 거야. 애기들 주려고 하거든요. 아이 해놓고 중간에 하트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I love you. 제가 용접 자격증이 있거든요. 직접 해보시는 것도.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그 자격증을 제가 소지하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신데 그걸 왜? 네, 축구로 잘못되면 배우려고. 네. 아, 이 옛날 추억의 용접 했던 그 느낌이 다 나네. 고맙습니다. 이거 애들 좋아하겠네요. 반지야, 반지. 응? 반지요? 아빠가 준비했어. 거기 달 거야? 우와, 딱 맞네. 나도요. 아빠 고맙습니다. 뽀뽀, 뽀뽀도. 아빠 뽀뽀도 해주고. 수아는? 엄마랑 영상통화 한번 해볼까? 알았지? 여보세요? 엄마! 지금 이러고 있어, 지금. 와, 엄마 탈지! 엄마, 요거 봐봐! 반지 자랑해. 우와, 이쁘다. 아빠가 만들었대. 치킨 배에서 반지가 나왔어요. 이게 나 엄마보다 낫다. 엄마는 반지도 못 받았는데. 뭔 소리야. 반지 줬잖아, 꽃반지. 나도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요. 치킨 똥꼬에 반지도 넣고 풍선도 주고. 아빠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조용한 오후 자기 키보다 큰 의자를 끌고 어디론가 향하는 로이.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싱크대 청소하려는 건가? 아유, 목욕하는 거야, 로이야? 로이가 비글미가 있네요. 설마, 어머, 로이.
요리가 손이 야무지네요. 로이야, 거기서 뭐해? 로이야, 거기서 뭐해? 야, 이거. 아빠가 할게. 나와봐. 아차가, 깜짝이야. 아빠한테 꾸리면 안 돼요? 아이, 진짜. 그래, 너는 놀아라. 아빠는 설거지를 할 테니까. 그래, 우리 딸이 도와주니까 아빠가 한결 쉽다. 한결. 그래, 고마워. 이거 뭐예요? 로야, 일로 와봐. 선물이요. 이거는 로야. 선물이야,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로야, 봐봐. 이거 봐봐. 로야, 이거 빨리 이거 분리수거부터 하고. 분리수거 좀 하고. 야, 이거 버린 거야, 버린 거. 일로 와봐. 아빠, 이거 어떻게 넣을 거야? 아니, 이거 버린 거야. 이거. 이거 좋아요? 그러면 아빠 이거 잠깐 이거 분리수거하는 동안 이거 타고 있어봐. 자, 나가보세요. 고마. 타다 콘서트 음악 들어. 계속 타고 나갔다. 탔어요. 이제 물이 탔어요. 버리고 물 다 탔어요. 이제 소영 모양 같이 돼요. 조이야, 자동차가 그렇게 좋아? 이거는 왜 빠졌지? 아빠 이거 왜 빠졌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다시 떠도. 야, 이건 잠깐만. 야, 이래서 버린 것 같은데, 로이야? 로이야, 이거 자동차 가져갈 거예요? 가져갈게요. 가져갈 거예요? 로이야, 아빠가 좀 쓸만한 자동차로 한번 아빠 만들어줘 볼게. 됐다. 안 될 땐 치는 거야, 이게. 자, 이제는 구상을 한번 해보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자동차를 도색부터 하자. 아빠가 광나게 해줄게요. 제대로 안 붙이면 또 다칠 수 있으니까 꽉꽉 눌러 붙이자. 잘 만들고 있으니까. 로이야, 아빠 거기 재활용품 하는데 또 쓸만한 게 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올 테니까 이거 잘 지켜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쓸만한 것들인데 버렸네. 창문으로 쓸까? 모양 내는 데는 필요할 것 같아. 일단 가져가봐. 이거 너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아. 아빠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동안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한 목루이. 뭔가 불안한데요. 아, 초콜릿을 찾았구나. 저렇게 초콜릿이 좋을까. 요즘 유행한다는 욜로를 실천하고 있는 욜로이. 로이야, 로이야. 로이 뭐하고 있어요? 로이야,
너 그 아빠 허락도 없이 그거 먹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어디서 났어? 냉장고에서 난 걸 누가 몰라서냐?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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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로이야, 아빠가 만들고 있는 자동차 어때요? 없어요. 뭐 더 만지고 싶은 거 없어요? 모이자리 만들어줄게요. 우리 로이 위해서 친구인 모이 자리도 만들어줄게요. 어느 정도 완성이 얼추 돼가고 있어요. 이거 붙여주세요. 우리 로이 캐릭터를 한번 살려보자. 자, 됐다. 귀 아빠가 만들어준 기가 차게 멋진 자동차. 재활용품으로 만들었다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섬세한 디자인이 살아있는 일명 기가차. 우와, 정말 기가 막히네요. 간다. 사모님으로 변신한 로이. 어디 기기사와 드라이브 떠나볼까요? 자, 가자. 출발. 로이야, 신나? 자동차가 안녕하세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거 만든 거예요, 이거 진짜. 신기하지, 이거. 어? 동력이 없어. 이게 아빠가 밀어줘야 돼. 근데 멋있어, 이거. 빠이빠이. 네, 알겠어요. 고마워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로이 첫차 뽑았어요. 로이야, 재밌어? 네. 야, 로이야, 지금 이렇게 햇볕이 쨍할 때는 잠이 올 수가 있어. 운전할 때 졸음 운전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운전하다 졸리면. 잠깐 내려서 스트레칭도 하고 병원에 쉬었다 가야 돼요. 네, 교차로에서는 좌우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보고 가는 거예요. 자, 붕붕붕 빵빵. 여기 핫도그집이다. 아, 여기 혹시 여기다 주차해도 되나요? 네, 주차해도 돼요. 스트레칭 위로 쭉 기지개 쭉 펴보세요. 그렇지. 핫도그 나왔다. 핫도그 나왔다. 핫도그는 뭐 완전 맛있어. 또 드세요. 이럴 걸? 내가 핫도그 갈비라고 생각하고 뜯어 먹어요. 아빠 완전히 난 완전 케첩 좋아하거든. 완전 맛있어. 우리 한번 뜯어 먹어. 먹어봐. 요즘 맨날 케첩만 찾을 걸? 맛있어? 맛있지? 봐봐. 맛있어요. 좋아할 줄 알았어, 그냥. 로이야. 서준이 오빠. 서준이 오빠. 서준이 오빠 어디 있어요? 서준이 오빠 어디 있어? 로이야? 이성아! 여보세요? 네네. 이휘재 선배님네 댁이 맞나요? 아, 네. 누구세요? 아, 형님. 저 기태 형입니다. 기스타. 웬일이야, 웬일이야. 로이가 생애 첫 차를 뽑아가지고 그 오빠들 좀 보여줄까 해가지고 서준이, 서원이 집에 있나요? 아니요. 요 앞에 공원 나가 있어. 제가 한번 찾아가 볼게요. 차 뺏기지 말고.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 한번 타볼까? 여기 한번 타볼까? 무서웠다. 이렇게 타는 거야. 이렇게 타는 거야. 이렇게 타는 거야.
만들어주다 해요. 얼마나 빠른가 보여주자. 다리 들어, 다리 들어, 다리. 빠르지? 왜 이래? 아빠, 작은 거 먹어. 그거 먹었지? 작은 거 먹어. 아니, 줄까? 근데 그러다 곧 툭 떨어진다? 그러다 곧 툭 떨어진다? 아니요. 어, 아니요, 아니요. 너무 너무. 남남남남. 로이야, 저 자동차 오빠들 줘도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그럼 두 개를 만들어. 로이가 만들어 볼게. 로이가 만들어 볼 거야? 네. 너 그 막 던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피하지 말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른 아침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반겨주는 건 다양한 캐릭터의 피규어들과 신발장도 모자라 거실까지 침범한 운동화들, 음악 작업실 같기도 하고 국악인의 집 같기도 한 이곳. 똘망똘망한 아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과연 누구의 집일까요? 일어났다. 엄마? 넌 일어났다. 아침이 오니 좋으니 아빠는 로운이 도우미.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랩을 하는 한국인 래퍼, 시속 300km로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TGV 15개월 신이로운 아빠 래퍼 아웃사이더입니다. 제가 아마 일병 때 만나서 상병 때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군 복무 중에. 누구보다 빠르게. 군부대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 초스피드로 결혼에 골인한 아웃사이더. 결혼 4년 만에 얻은 딸 로은이 덕분에 카리스마 래퍼에서 딸바보 래퍼가 됐답니다. 아침이 오니 좋으니. 로은아 밥 주자. 아이들 밥 주러 가자. 밥 주러 가자. 자, 호박을 왕건이한테 가자. 왕건이 잡았다. 어이구. 어머, 저거 거북이 아닌가요? 뼈 있네. 진짜 거북이에요? 어이구. 로은아 왕건이 잡았다. 가자 밥 주러. 거북이가 둘이 있네요? 총 세 마리 키우시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저는 정말 다양한 개체를 키우고 있는데요. 설과 대국제거북 왕건이, 22살 된 왕건이를 청년 때부터 키우고 있고요. 꼬리가 철퇴같이 달린 루메스틱드라는 친구들도 데리고 있고요. 베일드 카멜레온, 크레스티드 개코, 비어디 드래곤 식구들, 토끼도 두 마리, 그리고 고슴도치도 키우고 있고요. 강아지 로꼬와 같이 살고 있고.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물들만 무려 40마리 이상. 이 정도면 동물의 왕국이 따로 없네요. 가자, 로운아. 자. 너무 맛있어. 냠냠냠냠 쩝쩝쩝 냠냠냠냠냠. 어우 너무 맛있다. 자 먹어. 그때 부엌으로 향하는 누군가. 로운이 엄마가 아침 준비라도 하는 걸까요? 긴 생머리에 여리여리한 섬섬옥수까지. 뒷모습만 봐도 미모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잘 잤어? 어머 깜짝이야. 장문복씨였어요? 아, 저 진짜 아내분인 줄 알았어요. 이게 누구야? 우주대사 범범 오빠. 어머니. 범범 오빠. 안 피곤해? 오늘 늦게 들어왔지? 아, 어제요? 새벽, 아,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새벽 너무 늦게 들어와가지고. 네, 오빠가. 오빠가 새벽에 로우니.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장문복 리슨. 오연호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 장문복입니다. 이제 아웃사이더 형이랑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된 거의 기간이 한 3년 정도 돼요. Check! Check! I'm the Korean Takras, if I'm on the brass, favorite, chabras, cool, just my dangerous, or beat, beat, or jack, or sub, or mission, or sub, or run, or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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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인생, 제 인생에서 진짜 힘들었던 순간이 딱 두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형이 저에게 힘이 되어주셨죠.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진짜 음악 하나만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아웃사이더 형을 이제 찾아왔었거든요. 서울로 이제 올라와서 음악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제가 또 있을 곳이 없다 보니까 음악이 너무 하고 싶은데 랩이 다시 하고 싶은데 사람들의 조롱이 무섭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어떻게 다시 랩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고 서울에 있는 저희 집에서 데리고 살면서 그 시간이 길어져서 1년, 2년, 3년째 같이 사는 내 가족이 돼버렸어요. 네. 와이프가 이해심도 많이 넓고 마치 정말 그냥 친동생 그렇게 생각이 되었는지 와이프가 힘들거나 아팠을 때 오히려 문복이한테 먼저 연락을 할 정도로 정말 가까워졌고 문복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문복이 오빠 생일 축하합니다. 형이랑 이제 형수님께서 정말 네, 너무 큰 배려를 해주셨죠. 문복 씨까지 정말 되시구네요. 오빠는 지금 오늘 로운이 볶음밥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이거 아빠랑 간식 먹자. 에피타이저. 멸치를 한 번에 47마리를 잡아먹었네. 멸치? 우와. 이게 너무 바빴어. 너 노운 때문에 문복이가 이렇게 보고 싶어질 줄이야.
원박 오빠 이뻐졌다 그러고 지금 존경하는데 이뻐졌어 저 오빠는. 아 무슨 요즘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피부가 엄청 좋아졌어. 지금 로운이가 저를 오빠가 아니라 언니라고 생각했어. 오랜만에 문복 언니 아니 문복 오빠가 로운이를 위한 아침을 준비했다고요. 자 로운아. 빠빠빠빠빠빠빠. 맛있겠지. 오. 맛이 어때요? 네. 어때요? 좋아요? 맛있나 봐. 아, 잘 먹네. 아~ 맛있어. 이게 뭐지? 이건 뭐야, 로니? 이게 뭐지? 이건 뭐야, 로니? 이게 뭘까? 아, 네. 엄마가 만들어서 한 거구나. 버섯 스프 만들어 왔구나. 이거 되게 좋아해요, 로니가. 로니 한번 먹여봐봐. 즉석 음식 대결. 자, 갑시다. 아니, 갑자기 요리 배틀이 됐어, 이렇게. 야, 우리 힙합은 원래 배틀이야. 우리의 국민 프로듀서 여러분. 로운이 프로듀서. 로운이 프로듀서 여러분들. 자. 저 제발, 제발 절 뽑아주세요. 핑미. 그다음에 엄양 듣고, 그다음에. 잠깐만. 아니. 아니 한치 망설임 없잖아 이러면. 잠깐만. 와 최고다 최고 최고 최고다.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뽀뽀해준대. 오. 세모! 와! 와,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왜 그래? 왜 그래, 자꾸? 내가 아무리 우리 장문복, 그래, 몸복이 아낀다고 하더라도, 뭔가 약간 기분이 묘하다. 언니가 문제한테. 우와! 아니, 잠깐만. 와, 살 것 같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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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수고하세요. 가자. 야, 원래 기본적으로 이렇게 집 들어가. 그래, 스타일링 좀 많이 해봐. 빗방울이 떨어지네. 빗방울이 떨어지네. 진짜요? 빗방울 떨어지는데? 로운이는 비 맞으면 안 되고. 천왕인가? 야, 어떡해요. 잠깐만. 잠시만. 안 돼, 로운이. 자, 일단 피해. 형 괜찮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우와, 눈에 넣어 봐. 저기, 방으로 긁어주네요? 우와. 일단 내가 우산을 챙겨올게. 그다음 로운이를 좀 보고 있을게.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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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살다가 굴 따라가면 정말 조용히 잘 자네. 형, 피 안 나요. 미친 것 같아. 네. 그냥 가야 될 것 같아. 무사히 갈 수 있어. 자, 먼저.
이거 접어야. 어, 온다. 아이고.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와. 찍어야 되는데. 15개월 됐는데. 제가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문복이도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네. 그게 많이 챙긴 건가요? 불안해요.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게 너무 싫고 너무 두려워서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짐을 싼 거고요. 사실 짐을 좀 많이 줄인 편이에요. 네. 사실 짐을 좀 많이 줄인 편이에요. 기본 요금 맞네. 일반 현금 1,400원, 카드 1,250원, 청소년 현금 900원, 카드 870원, 어린이 현금 700원, 카드 630원. 어, 오케이. 눈에 보는 거 다 있는 거야. 14동 차고집 고향 가고 3단지 고향 국제국이 위치대 13단지 위치대 3단지 위치대 전남북단지 위치대 5단지 위치대 입구 광대병원 입구 4단지 맞다 마련해 고마 해동조합교 7단 말 7단지 10마리 입구 원당량 성사가 성사가 이슈 페릭스 가시고 하면 물레 신덕이 대림 도로 농단 시대방 진리 공격 전 4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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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살아 있으시네요. 아직 안 죽었어요. 아,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나리바님 봤어요? 다이어리. 어때요? 나리바님 봤어요? 다이어리. 어때요? 네, 관리비 완전 잘 생겼어요. 네. 몸보기 잘 생기지 않았어? 잘 생겼어요. 저는요? 저는요? 아, 머리야. 아, 머리야. 아니, 팬이라고 전해주세요. 알겠어요. 잘 가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지? 어, 여기. 본. 로니. 본 깼어. 로니 잘 잤어? 로니 잘 깼다. 안 울고 지금. 로니 잘 잤어요? 잘 잤어요? 그러고 보니 늘 무덤덤한 표정의 로우니. 아, 먹어. 로나, 필살기. 오빠의 잔망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아기 보살이 따로 없네요. 로나, 내일 때 됐어요. 가자. 자, 됐다. 어. 아빠 안고 싶어? 아빠 안고 싶어?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아, 로니 오줌 쌌다. 로니 시야했어. 어떡해. 기저귀 갈아주세요. 아이, 잠깐만요. 자, 기저귀 찍어줘. 아이,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아니, 로니 좋아하는 거예요. 자, 로나. 좋아하는 거. 들고 있어. 봐봐, 얼마나 좋아해, 지금. 어? 형, 얼마나 좋아해. 인형. 아니, 대안은 좋아. 대안은. 아니, 절대 필요해. 로니가. 자. 잠깐만. 아니, 기저귀 자. 없는 것 같은데? 기저귀 챙겼는데? 아니, 지금 없는데. 아니, 봐봐. 기다려봐. 에이, 여긴 있겠지. 에? 기다리세요. 여긴 있겠지. 진짜 없는 거야? 에, 없어요, 여기. 봐봐. 가방도 없어? 다 털어도 없잖아요, 가방. 일단 기저귀 일단 빨리 갈아야 되니까. 자, 갔다 올게요, 그냥. 네, 갔다 올게요, 그럼. 아, 이제 빨리 내가 사올게요, 그냥. 아. 어, 로나,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아! 쉬어. 특명, 로우니의 기저귀를 찾아라. 과연 문복 오빠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 혹시 그, 애기 기저귀 있어요? 기저귀는 저희 없어요. 기저귀는 없어요? 아, 또 기저귀 없다네. 아, 어, 어, 마트, 마트, 마트. 마트, yes, good. 뒤에. 오, 뒤에. 잠깐만. 잠깐만. 여자, 여자. 10.4kg요? 아, 그럼 이거 되겠다. 이거 흡수 잘 되는 건가요?
아, 진짜요? 김문복 씨 아니세요? 아, 네, 맞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어, 이거. 아, 이거 산성비 같은데. 아, 이거 뭐 이렇게 사람 안 되는데, 이거. 우리. 앉을래, 로니? 기다린 동안 멸치 먹자. 얼른 아빠가 기저귀 갈아줄게. 저쪽에 화장실 있어. 저쪽에 화장실 가서 갈아. 응? 야, 고생했다. 잘 잤어? 네. 죄송한데요. 저희 짐 좀 잠깐 봐주실래요? 제가 애기 좀 빨리 시키고 올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남자 화장실. 어, 아무도 없다. 조금만. 조금만 닦아보자. 조금만 하면 돼. 자, 됐다. 다 했어요. 자, 오셔. 하도 잘 하고 있어. 나는 로운이 네. 이제 옷 이쁜 거 좀 살펴보고 네. 그 다음에 나도 굴릴 테니까 네. 머리 하고 있어, 알았지? 알았어. 예. 안녕. 들어가자. 로운아, 여기 뭔가 이쁜 게 많은 것 같아. 딸이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안 자라다 보니까 아들내미 같기도 하고. 로운아, 손 한번 대봐. 어때? 어때? 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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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싫대요, 싫대요, 네. 자, 어, 뭔가 이게 마음에 들었어. 어, 어. 좋아? 로니 마음에 들었어? 이거 좋아? 우와, 이뻐. 로운아, 너무 예쁘다. 누가 봐도 딸인데요? 한편 문복 오빠는 머리 다듬기에 한창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죠?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승지, 아빠 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프다 보여. 아파 보여? 응. 네, 여보세요? 체중 수정이 안 됐을 텐데, 아직. 무슨 병 걸렸어요? 아빠 술병 났어. 술병? 어. 스트레스 항상 있죠. 뭐, 뭔가 생기니까, 일하면서. 승재도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첫 사회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동시에 스트레스를 풀러가봤습니다. 바다요. 와, 바다 멋있다, 그치? 갈매기 봐. 아빠가 갈매기 잡아봐. 아빠 갈매기 어떻게 잡아? 갈매기는 날아다니잖아. 어? 승재야,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 비둘기다. 비둘기 한 마리가 있네. 가볍게 넣자. 이거 아빠 해봐봐. 아저씨, 뭐 하고 있었어요? 아, 겉벗 깨고 있었지. 한번 만져봐 주세요. 이게 뭐예요? 플라스틱. 플라스틱이에요? 네, 플라스틱입니다. 아, 몇 개예요, 이게? 이게 20개예요. 얼마예요? 만원이고요. 아, 근데 무게가 안 무거워서 아무리 눌러도 20장은 못 깰 것 같은데? 춤만 깹니다. 아, 여자도 깨요. 그래요? 네, 잘 깨져요. 이거 아빠 깨면은 가져갈 수 있다. 어. 이거 아빠 깨면은 가져갈 수 있다. 어. 깰 수 없으면 즐겨라. 아빠의 자존심을 건 송탄격파. 과연 용아빠는 승재가 원하는 인형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네, 노자! 아빠! 아빠 깬다. 어? 스트레스야, 날아가라! 스트레스야, 날아가라! 노자! 노자! 파이팅 해줘야지. 파이팅!
깼어. 깼다. 와, 깼다. 깼어. 네, 아홉 장 남았어요. 열여섯 개.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근데 승재 이거 못 가져가게 생겼다. 아빠 때문에. 아빠가 네 개를 더 깼어야 돼.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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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빠 들어줄게. 발로 팍 눌러서 깨봐. 자. 영어 끄자. 하나, 둘, 셋. 둘, 셋.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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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오. 오. 다 깼어, 승재. 아홉 개. 야, 승재야, 노래방 처음 와보지? 어. 노래방 처음 와보지, 승재? 네. 어때, 노래방 와보니까? 노래방 오니까 어때요? 내가 고생 한 번에. 여기는, 승재야, 합법적으로 고성 방가가 허용되는 데야. 어? 아, 소리 질러도 돼. 아, 소리 질러도 돼. 여기는. 어. 수고. 이렇게 붙이면 안 돼. 이거 너무 크지 않아, 그치? 이렇게 띄고. 네. 누디야, 니디라, 오도라. 오, 그렇게 부르면 되는 거야? 나도 산더네. 너무너무 내니가 좋아, 좋아, 달래라. 나도 먹었길래, 살았네. 봐봐, 알았지? 동전 더 바꿔와. 얼른 바꿔 오세요. 안 돼요. 하나네. 왜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넣어봐요.
아빠도 줘봐. 아빠도 줘봐. 아빠 가증 나서. 엄마 안 돼. 아빠가 오늘 일도 그만 먹으라고 말해. 화났어?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아이랑 스트레스를 동시에 같이 풀러 간다는 거를 따로따로 풀어야 되는 것 같아. 봐봐. 오. 다섯 마리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인데? 아빠고 새끼. 승재야, 우리 이거 개 먹을까? 우리 이거 개 먹을까? 아니야, 개 먹을까? 그럼 먹어야지. 이거 어떻게 그런 거야? 안 돼. 아니 그럼 어떻게 이거 뭐 할 거야? 안 돼. 이거로 애가 이름 지어줄 거야. 아빠 이거 먹으려고 사온 건데? 안 돼, 먹으면 죽어. 안 돼. 네가 지금까지 먹인 소고기랑 물고기랑 돼지고기랑 닭고기랑 걔네는 그럼 어떻게? 안 돼. 혹시 움직이게 여기다가. 여기다가 걔 움직이게 해볼게 아빠가. 5마리 꽃게 5마리 꽃게 5마리. 뭘 안 돼? 알았어. 승재야, 애완동물이 아니야. 안 돼. 그럼 뭘 먹어, 우리? 그럼 아빠 굶어? 그럼 아빠가 굶어 죽으면 어떡해? 그럼 아빠가 굶어 죽으면 어떡해? 어떡해? 돼. 돼지, 그냥 먹자. 왜? 안 돼. 그럼 어떡해. 아빠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자, 자. 아빠 전화 받고 올게. 어? 그거 먹어야 되는 거야. 승재야, 걔 다 어디 갔어? 걔 다 어디 갔어? 어? 걔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걔 다 어디 갔어? 어? 물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물이 많아? 어? 왜 꽃게 여기 없어요? 왜 꽃게 거기 없어? 네, 여보세요? 네? 아빠가 찾지 못하게 집안 깊숙이 꽃게를 숨겨보는데요. 과연 승재의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거 먹자.
맛있지. 어, 승재야. 걔 다 어디 갔어? 걔 다 어디 갔어? 걔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얘 뭐 먹고 있는 거야? 쌀. 이 쌀 먹고 있는 거야? 에이, 꽃게가 이거 안 먹지. 안 돼. 꽃게도 먹어. 아니야. 꽃게도 먹어. 아니야. 또 어딨어? 뭐야? 하나 또 어딨어? 쌀 또 하나 어딨어? 또 어디다 놨어? 또 어딨어? 꽃게. 꽃게 또 여기 있고. 또 어딨어? 이거 다야. 이게 다야? 하나가 비는데? 여기! 어디? 그거 말고 하나가 비잖아. 틀리진 마. 자. 어디 있어? 응? 어? 이게 뭐야? 고승재, 여기 있잖아. 아우, 뭐야? 이게 뭐야? 아, 됐네. 꽃게 끝. 이제 꽃게 끝. 꽃게 봐봐. 잘 있잖아. 근데 꽃게 왜 숨겼어? 아빠가 먹을까. 아빠가 먹을까봐? 응. 각설 열어줘 불쌍해서. 각설 아저씨처럼 불쌍했어? 응. 그지가 배가 고파가. 아, 아니야. 야, 꽃게는 집에서 키우는 건 아니야. 근데 승재가 오늘 꽃게랑 놀고 싶어 하니까 오늘은 먹지 말자. 아빠가 안 먹을게, 알았지? 응. 승재, 그럼 우리 오늘 뭐 먹어? 꽃게는 안 먹으면? 콩나물 야채 그런 것만 먹어야 돼. 그거 뭐야? 시금치. 시금치는 안 돼. 아. 맛있어? 아, 꽃게 어디 있어? 꽃게 저기 있잖아. 시안이 일로 와봐. 시안이 이거 들어. 오늘 네가 시안이 네가 봐봐. 봐봐. 시안이 머리다. 대순이네 대순이. 누구 닮았어요? 아빠는 누구 닮았어요? 아빠 이설아 같아. 이설아 같아. 설아야. 아빠 누구 닮았어? 설아 닮았어? 수아 닮았어? 찌 닮았어. 수아. 너 지금 반말했지? 수아지. 그렇지. 반말하면 안 되고 높은 말 쓰는 거야, 어른들한테는. 알았어요, 시안이? 응. 시안이 한번 쉬어줘. 아빠 커피 한잔 마실게. 돌다리 다리 만들어. 여기서 저기 다리 만들어서 다리 건너가. 거기 딱 놔두고 저기 소파까지 올라가는 거야.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저기까지 가.
자. 올 다리는 두부 집에서 넘어가라 그랬어. 어. 아, 너무 세게 하면 손 아프잖아. 기억하네. 그렇지, 상어 이빨도 아빠가 갖고 왔죠. 와, 기억나? 어, 그거 기억나구나. 아빠가 상어 이빨 갖고 왔을 때 누가 울었어? 나야. 해봐, 일로 와봐. 아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설마 누나인데 왜 설마라고 해요? 너 왜 자꾸 누나를 안 그래? 일로 와. 아니, 얘가 두둥이인데, 얘가 두둥이인데. 얘가 아니야. 얘 아니야. 빨리. 누나. 누나. 어. 아니 너는 미나 형아. 어? 잡아줘. 시안이. 시안이는 너 여기 앉아봐. 그거 딱 있어? 시안아. 시안이 이제 설아랑 수아한테 이제 누나라 그래야겠죠. 어? 시안이가 동생이니까 그지? 봐봐, 여기 인형이 있어요. 인형. 여기 인형이 있는데 시안이가 설아하고 수아 누나한테 누나라고 안 그러면 이게 인형이 막 커져. 여기 얼마인가 봐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재봐봐. 그만해? 그만하지? 작어. 작지? 딱 거기에 딱 그만했어. 응? 나도 알았지? 가자. 누나라고 해야 돼. 어, 누나라고 해야 돼 이제. 어, 그럼 이거 놔두고 한번 지켜보자. 어, 최근에 시안이가 자꾸 이름을 부르니까 설아수아가 자기가 이제 몰래 데리고 가서 막 교육을 해요. 어, 시안이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인지할 나이가 됐고 아는 지인한테 단계별로 있는 인형을 선물로 받았는데 아, 이걸로 뭔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준비하게 됐어. 뭐라고? 빠기 수아라 그랬어? 이거 먹고 있어? 너 수아라 그랬지? 허라고 수아나한테 누나라고 그러면 이게 막 커져. 설마 인형이 또 커졌을까요? 응? 이거 뭐야? 응? 이거 뭐야, 이샷? 잠깐만. 누나도 몰라요. 그만해? 애기가 내가 설아 누나야. 시안아,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봤을 때 그거 얼마나 했어? 커졌어. 커졌지. 맨 처음에 시안이가 봤을 때 요만했는데 지금은 얼마네? 커. 커지. 여기 놔두고 가자. 이제 놔두고 또 가야 돼. 여기 혼자 이렇게 놔두고 가야 돼. 시안이가 누나랑 안 그러면 저기 커져. 설아야. 시안아. 수아 갖고 있는 거 주세요. 또 수아라 그랬어? 누나라 그래야지. 수아 갖고 있는 거 주세요. 그랬지? 다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수아라 그런 사람 들은 사람 손 들어봐. 수아라고 했어? 누나라고 그러면 이게 막 커져.
호두갑이야. 네 먹은 거든. 왜 그 호두갑이야? 여기 네 먹은 거든. 진짜? 커졌어. 커졌다. 이렇게 말라간 거졌다. 신기하지? 시안이나 누구랑 놀이터 가고 싶어? 나요 누나. 아? 그러니까 너 왜 반말했어 누나한테? 오늘 자꾸 높임말 써야 된다 그랬지 시안이는. 누나지. 어, 너 지금 반말했지? 맨 처음에 얼마 했어요, 이게? 녹음해줘. 그 다음에는? 녹음 꺼져도. 나중에 샤니만큼 커지면은 인형이 누나를 잡아가. 인형이 누나를 잡아가. 귀신이었어? 어, 귀신으로 변해서 잡아간다고. 잡아간다고. 귀신하라고 했는데. 너 아빠 나도 가면 어떡해? 그러면 어떻게 누나라고 자꾸 불러야겠죠? 수아라 그러거나 수아라라고 이름만 부르면은 점점 커질 수도 있단 말이야, 알았지? 응. 조금 커질 수도 있어? 여기야, 제가 오늘이에요. 인형이 누나를 잡아봐라. 아빠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시안이 몰래 인형이 있는 방 안으로 향하는데요. 무섭지만 용기를 내서 한 걸음 한 걸음. 엄마 보고 이제 너무 웃지 말라. 누나라고 할게. 내고 가지 말라. 알겠지? 보지 말라요. 얼었는데요? 시안이가 아주 기특하네요. 요, 열렸다. 이거 순간 열렸다. 얘가 작게 했죠. 엄마 날씨가 좋다. 근데 거미들이 왜 이렇게 많아? 누나 돌리다다. 근데 누나 돌리다다. 아, 날씨 한번 끝내주네. 와. 좋아요가 들어갔다. 좋아요가 들어갔다. 이거 좋아라고 했어. 시안이, 형 인형 엄청 커졌겠다 지금. 아니야. 좋아요가 들어봐. 좋아요가 들어봐. 어? 또 서라라 그랬어. 지금 인형이 막 커지고 있어. 지금 집에 있는 인형이. 인형이 누나를 잡아봐라. 자, 시안이도 꽉 잡아. 잠깐만, 시안이. 야, 시안아. 앞에 봐봐. 시안아, 앞에 봐봐. 시안아. 너 왜 이렇게 심각해? 얘들아, 늦었어, 지금. 시작. 옳지. 자, 앞에 봐봐. 시안아, 앞에 봐봐. 시안아. 아빠, 근데 시안이 냅두고 나만 해줘. 알았어. 누가 어디 갔냐? 너야, 누나가 누나라고 했지.
누나도 야, 친구잖아, 둘이는. 너는 막둥이니까 누나들한테 누나라 그래야지. 이시야, 너 인형 때문에 그래? 걱정되지? 누나가 없어지면 어떨 것 같아? 재미없다, 어떨 것 같아. 재미없어질 것 같아? 시안이 지금 심각해. 안 할래. 안 할래? 시안이는 지금 인형이 커졌을지 안 커졌을지 지금 걱정이 많아. 가자, 자가 신발. 신발 벗어, 어이구, 잘했네. 신발 벗고. 엄마 꿈 꿔줬다. 어머, 저렇게 커졌어요? 아빠 정말 못 만져. 너 누나라고 세 번 안 했지? 누나 잡아갔어. 누나 잡아갔어. 설아수아 누나 잡아갔어. 그 인형이. 누나 주세요. 제발 돌려주세요. 제발 돌려주세요. 설아수아수를 뱃속에 들리는 것 같은데? 시안이가 예쁘게 홍콩 숨었다. 이제 설수대 없어졌어. 이제 설수대는 없고 그냥 대만 남았어. 너 이제 더 혼자 대해, 대. 어떡해. 이제 영영 이제 설아수아 누나 이제 안 와. 영영. 응? 영영. 영영. 봐봐. 설아수아 누나 없으니까 되게 무서웠죠? 응. 어? 앞으로 시안이 설아수아라 불러야 돼? 아니면 설아 누나, 수아 누나라 불러야 돼요? 수아 누나, 설아 누나. 여기 슈퍼인가? 아, 슈퍼. 슈퍼. 나 가자. 여기 슈퍼 맞아요? 네, 들어오세요. 아니. 나는 아이스크림 사야지.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너 아이스크림 안 줄 거야? 아니, 뭐? 먹어. 난 아이스크림 샀는데. 언니, 컴퓨터 잡고 왔어. 응? 언니, 올림 잡고 왔니? 누가 형이지? 저거 형이에요. 언니, 형이야? 얘가 손재기. 우리 친구 하자고. 우리 친구 하자고. 저가 형인데 이제 친구예요. 친구예요. 아빠 모자 뭐니? 아빠 모자 벗어. 눈 감고 있어봐 너네. 아빠가 고기를 잡았을까 못 잡았을까? 잡았어. 네. 아빠를 그렇게 믿어? 아빠 믿어요. 아빠 믿어요. 눈 떠. 멍텅 구르자 얘가. 귀엽지? 한 마리만 안 잡았어. 야, 이거 잡는 것도 야,
성원아. 어떻게 잡았어요? 야, 이거 낚시도 안 하고 아빠 이거 잡은 거 엄청난 거야. 아빠 눈 감아봐요. 됐어. 이게 왜냐면 아빠 눈 감아봐요. 비둘어요. 아, 똑같... 아유, 내가... 알았어, 알았어. 하나, 이거 보여줘라. 이거 보여줘야지. 우리 믿어요, 안 믿어요? 쌍둥이 믿어! 아빠는 쌍둥이를 민다! 비둘어. 민다요. 어디서 왔어, 이거? 아빠는. 엄마, 아까 아빠 어디 아프다고 했지? 손. 왜 대체 어디가 아픈 걸까? 나도 몰라. 걱정된다, 그렇지? 응. 우리 허리 아픈데 약 써놔줄까? 좋아! 내 옛날에 이쪽 아파가지고 네모난 거 붙였었는데. 자꾸 살려보자. 그래. 병원 같은 데다! 잡아! 병원 포기야! 뭐가? 있어? 선배님! 어? 안녕하세요. 아빠 허리가 아파요. 아빠 허리 아프시대? 네. 왜 뭐 하셨는데? 거기 바닷가 같은 데서 그 요렇게 구멍 있는 거 많이 잡아가지고 허리가 아프대요. 다슬기 잡으셨어? 네? 다슬기? 네. 선생님 파스 줄 테니까 아빠한테 파스 붙여드릴래? 파스가 네. 뭐지? 네모난 거 붙이는 그거예요? 이거 아빠 붙이시면 허리 시원해 하실 거야. 그냥 가져가실까요? 그냥 가져가서 아빠 이거 붙여드릴게요. 네. 네. 이걸 드릴까? 선생님! 밝게 지켜줘. 아, 고마워. 잘 먹을게. 예. 안녕히 있으세요. 고마워. 허리에. 병원에 샀어? 아빠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응. 오, 고마워요. 아빠 허리 잘 보세요. 힘 더해. 어우, 시원하다. 아빠 허리 아프지 마요. 고마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씩 인사하고 고개 놔줘야 돼. 멍텅구리 빨빠. 멍텅구리에 씩씩하게 커라. 또 만나. 잘가라. 야, 너는 진짜 여기 진짜 많이 잡았지, 그지? 아빠 이쪽에 다 담을래, 이거. 서원아, 서원아. 어제 너네들 귀여워서 보러 오신 할머니 기억나지? 네. 그 할머니 데리고 갈까? 네. 저기 할머니 계신 것 같다. 어, 빨리 와, 빨리 와.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 서준이도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정 왔어. 응? 기정 왔다. 아, 그러시구나. 할머니 왜 나와 계세요? 아, 여기 시원한 데 앉았지. 아, 더워서? 응. 할머니. 할머니 얼굴이 되세요. 바닥 낮은다고? 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저 자켓 신던데.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은 할머니. 어디론가에 향하는데요. 할머니! 할머니 뭐 하고 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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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여기 너 가져가. 야, 이거 저기 갔다 하나 좀 먹어보라 그래. 아빠! 너 뭐야? 할머니의 장구 줘.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이거 이름이 뭐예요? 보리수. 아, 이게 보리수예요? 야, 이거 진짜 맛있다. 나 너무 신데. 너무 쉬어? 신데 맛있다. 야, 신데 맛있어. 할머니 혼자 계세요? 나 혼자 살아요. 아유. 할아버지 작년에. 작년에 들어왔어요? 올해 3년 전다. 재작년에? 응. 할아버지하고 둘이 살다가 애들은 이제 다 나가고 하나 죽으니까 혼자 사니까 엄청 힘들고 애롭고 그렇지 않아? 무섭고. 아이고, 혼자 식사하시기도 좀 외로우시겠다.
그러고 보니 어젯밤 손주 같은 쌍둥이를 보기 위해 먼 길을 걸어왔던 할머니. 세상에 난 결코 남았는다. 길이 어두우니까 모셔야 될게요. 조심해, 조심해. 할머니가 지금 혼자 사시는데 너무 외로우시대. 할머니 외로우니까 춤춰줄까? 저 춤추세요, 춤추세요. 그래, 알았어. 음악 기다려. 슬픔은 웃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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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 말고 그래 그렇게 다 함께 차차차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92화 너의 우산이 되어줄게가 방송됩니다.